그러니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 중에 특히 아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명 철회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국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고요. 후보자 본인께서 어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북대 측에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철저한 소명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 또한 모든 성적과 일체의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여러분께서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기까지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는 내용과 또그 현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을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저녁에 회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회동을 하게 된그 배경과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배경은 우리 그 언론인들께서 하루 종일 궁금해하셨지요. 두분 혹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공동 정부의 어떤 목표, 기조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이 점에 대해서 두 분께서 다시 확인차 그 공동 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찬을 가지시게 됐고요. 장제원 실장이 제안을 해서 세 분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조금 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출근하시면서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선인께서는 그 일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사 등더 깊이 관여하겠다라고 합의가 됐다는데, 지금 어제까지 발표된 내각 인선에 그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그일중 하나일지, 그리고 어제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회동에서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께서 공동정부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다시 확인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합당 문제, 새 정부 운영의 어떤 근간이 될수 있는 이 합당의 문제 또한 두 분께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뜻을 모았고요. 여러 부문에서 훼손된다라는 말씀과는 좀 맞지 않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그 안철수 위원장 님의 그 말씀의 의중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두분 간에 여러분께서 오래 취재해서 아시겠지만 약간 화법이 다르시지요. 혹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온 것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으로의 인사를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장관 후보자는 모두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인사를 중점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제 그리고 합당 관련된 이야기도 혹시 당선인께서 인수위원장님과 얘기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선인께서는 조속한 합당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야지만 정당과 또 행정부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정도를 전달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또한 인수위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위해서 국회로 인사가 파견될 겁니다. 가서 이런 당선인의 의중을 전달하고 두당 간의 원활하고 조속한 합당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까 인수위 차원에서 그두당 합당을 위해서 국회로 인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수위 측에서 파견을 하셔서 이제 합당에 약간 관여를 하시는 이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관여라기보다요, 저희가 대통령실 따로, 그다음에 정당 따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 양 당의 합당이 전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양 당이 선거 전에 합당을 해서 국민들 앞에 안정된 모습을 드리자 하는 의지를 당선인의 요청으로 전달을 할 거고요. 이철규 총괄보좌역이 직접 국회로 가서 그런 의중을 전달할 예정입니다.